고등학교 영어 1교과서 제3과 지금 이제 네 번째 문단 이어갑니다. 소제목이 나왔네요. Our Interconnected World. Interconnected는 상호 연결된이라는 단어. 자, 우리의 상호 연결된 세상이라는 소제목인데, It would be very sad. 자, 아주 슬플 것입니다. 만약 there were, 자, there plus 비동사 계속 등장하네요. 무엇무엇이 있다. 인데, 여기 no가 들어가면서 무엇무엇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무엇무엇이 없다면 뭐가 없어요? 더 이상의 야생 호랑이가 없다면 아주 슬플 것입니다. 라고 해서 if를 사용한 일종의 가정법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순서가 바뀌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Would it really matter? 자, matter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되다. 또는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 도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After all, 결국 we could still see. 자, could도 조동사의 짝꿍 여기 c가 보이고요. 플러스 원. 자, 우리는 여전히 볼수 있습니다. 그들을요. 그들은 여기서 호랑이겠죠. 어디서? In zoos. 그 동물원에서. 주는 동물원. 또는 watch programs. 자, 프로그램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디서요? TV에서. Shouldn't we be more worried about? 자, 우리는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Protecting, 보호하는 것을요. Human beings. 자, human being이 한 표현입니다. 두개 짝꿍이에요. 그래서 인류라는 인간. 네, 인간을 보호하는 것에 더 걱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The fact is, 사실은, 하지만, that we need to protect tigers. 우리는 need, 필요가 있습니다. 뭐할 필요가? 보호할 필요가. 호랑이를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protect ourselves. ourselves는 우리 자신이 되겠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호랑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This is because, 자,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모든 of Earth species, 지구의 종들은 are interconnected, 서로 상호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까지 보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